매일매일 수익률이 팡팡!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일 재알고술 시간입니다. 파월의 입에 따라 출렁였다, 눈치 봤다, 정신없는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 시장도 참 쉽지 않은데요. 고수와 함께 극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고수부터 공개합니다. 오늘은 주다미와 함께할 텐데요. 주다미는 주식 관련 여러 양력을 자랑하고 있죠. 그렇다면 투자 철학은 뭘까요? 매크로를 유의하면서 성장 모멘텀 보유한 기업의 투자입니다. 성장 동력을 갖춘 베스트 3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3개 종목들이 모두 바뀌었는데요. 먼저 1위는 인카 금융 서비스. 최근 고점까지 빠르게 올라온 종목으로 연초 대비 무려 40%나 급등했다고 하는데 최근 500억 투자 유치가 엄청난 상승 동력으로 작용했죠. 외국인도 6거래일 연속 담았으니 기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2위는 재룡전기인데요. 신제품 판매 증가가 주가에 날개를 달아주면서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 매수세도 주가의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위는 YG 엔터테인먼트인데요. 최근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담고 있는 종목이죠. 신인 걸그룹 베이비몬스터의 데뷔를 앞둔 만큼 주가도 더 뒷받침될지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컨셉은 뭘까요? 에폭시 수지 1위 기업 반등 시작입니다. 재가공, 재활용이 가능한 고기능성 소재라고 하는데 그럼 바로 공략주 만나보겠습니다. 재알고수 시간입니다. 주다미의 종목이 컨셉이 에폭시 수지 1위 기업이라고 하면 뭐 화학 업체일 것 같은데 어떤 기업인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국도화학이라는 종목인데요. 간단하게 사업 내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도화학은 국내 시장 점유율 65%를 자랑하는 국내 에폭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중국 공장까지 합친다면 전 세계 1위 에폭시 생산 능력을 갖춘 업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에폭시는 BPA, ECH 등 주요 원재료를 투입해서 도로용 그리고 전기전자용 쓰이는 그런 수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황을 한번 볼까요? 에폭시 수지의 전방 산업이 건설 인프라입니다. 당연히 건설 인프라 쪽의 경기에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데 아시겠지만 지난해 중국의 건설 인프라 부진으로 에폭시 가격이 약세 흐름을 보인 바 있습니다. 당연히 실적도 안 좋은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최근에 중국의 PMI 지표가 반등하고 그리고 유동성이 공급되는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에폭시 가격이 긍정적일 수 있다. 이 시선에 주목하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빠르게 앵커 생각 말씀드리고 국도화학에 대한 투자 포인트 어떻게 풀어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이 나온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중국 전인대가 나온 상황인데 여전히 주가가 제자리입니다. 실제 수요의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주다미는 어떻게 풀어냈을까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첫 번째는 이 국도화학이 증설을 했기 때문에 에폭시 수지 자체의 생산량이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하여서 올해 들어서는 그 에폭시 수출 금액 자체가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월별로 조금이나마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 판가가 전월 비해서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P 곱하기 Q의 상승으로 인한 마진 개선 효과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망까지 한번 볼까요? 전망을 보시면 일단 생산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난해만 생산 능력은 한 90만 톤 정도 됩니다. 2022년 증설 효과가 2023년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중기적으로는 인도와 중국 공장까지 각각 6만 톤, 12만 톤 증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에폭시 수출 금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에서 발표한 에폭시 수지의 2월 수출 금액은 전월 대비 36% 가까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바닥에서 이렇게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Q그로스뿐만 아니라 판매 단가를 보시면 역시 3.6% 상승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매출이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중국의 경기 회복, 유동성 공급을 감안한다면 이 에폭시 수지가 사용되는 게 주로 건설 인프라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부동산이 뭔가 꿈틀대고 있다. 중국의 주택 판매량이 바닥을 쳤다. 이런 내용이 나온다면 이 국도화학 같이 보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신중한 점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점수는요.
네, 70점입니다. 지금 중국에 대한 기대가 초반에는 좀 있다가 약간 잠잠해진 이 타이밍이 사실은 또 비중 확대의 기간이 아닌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한 70점 정도 드렸습니다.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요, 7만 원을 제시하고 있고 손절가는 4만 4천 원입니다. 보유기간은 6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다미의 국도화학 추천이었습니다.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